다음 엠퍼러 한번 봐볼까요? 엠퍼러는 어떤 존재죠? 황제. 황제는 어떤 존재예요? 어떤 나라를 지킨다든지 가정을 지키는 아버지의 모습. 이렇게 마찬가지로 네. 아버지의 전형이죠. 아키타입 오브 파더가 있죠. 네. 아버지. 자, 황제는 네. 이렇게 생겼죠. 황제는 어떻게 황제가 되죠? 황제는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가 누구예요? 자신의 아버지. 가 누구냐고요? 네, 그 아버지가 누구냐고. 아, 누구예요? 본인 자신이죠. 아니. 다시. 네네. 누굴 죽인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 아버지가 누군데요? 아버지가 그 전대 황제죠. 그쵸, 선황제죠. 네, 선황제.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왕국이란 게 무언가의 상징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네. 그 은유죠. 네. 뭐 해야 되는 의미예요? 그 가정, 가구. 그거 자체가 왕국이잖아. 그쵸? 네. 황제가 누구예요? 아버지겠지. 네. 아버지가 가장인 역할을 하는 거고 내가 아버지를 죽임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제 가장이 되는 거죠. 내가 나라는 또 다른 가구의 장이 되는 거죠. 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하는 거죠. 아버지를 죽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돼요 그러면? 독립하다. 아, 독립하다예요. 네. 전형적으로 독립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네. 아버지를 죽여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아버지를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학생들이 되게 당황해요. 아버지를 어떻게 죽이라고? 막 진짜 죽여? 어떻게 안 죽였어요? 막 이러면 막 당황해. 자, 아버지를 죽인다가 무슨 뜻이죠? 독립하다. 독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경제적으로 일단 지원을 받으면 안 되겠죠? 일단. 또. 두 번째로는 정신적으로. 의지하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의견을 좀 무시하는 거죠. 그쵸. 내 의견.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독립하라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자꾸 부모님이랑 싸우지 말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내 인생 가면 되는 거야. 그게 독립이죠. 네. 혹은 설득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독립을 허가받으려고 그래요. 그것도 옳지 않아요. 그것도 아닌 겁니다. 세 번째로 이게 뭐냐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독립하는 거거든요. 그 아버지의 의견을 잘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해야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잘 듣고 무시하죠. 맞잖아요. 네. 내 인생이잖아. 아닌가? 자, 이 엠퍼러를 봅시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뭐예요? 저는 저 약간 저 왕좌의 게임에 나오는 저 약간 저 의자? 의자가 어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 딱딱한. 그러니까 지금 총 권력은 누가 들고 있는 거예요? 엠퍼러가 갖고 엠퍼러가 갖고 있죠. 네. 근데 푹신한 의자는 누가 뒤에 있어요? 엠프레스. 엠프레스. 그렇죠. 네. 이게 권력은 가진 자의 무거움인 거고 네. 그 사람한테 권력을 주고 나면 여자가 갖는 혜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권력을 가지고 딱딱한 의자 앉을래? 네. 그거 좋은가? 어때요? 뭐 그거는 이제 취향에 따라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보통 안 권하죠. 힘들거든. 왜냐면 간단해요. 그렇게 딱 앉으면 뭐가 돼요? 그럼 저거 되는 거야. 뭐지? 가장이 되는 거. 가장이 되는 거고 남편 먹여 살리는 아내가 되는 거고 그렇다고 양육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럼 결국은 그래서 되는 게 큐 안 되거든. 좋냐 이거거든. 피곤해져요. 그렇죠? 자, 이때 이 딱딱한 의자는 이 사람이 얼마나 현재 위치가 그러니까 위태하냐 혹은 되게 불편하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위태하냐 불편한 거는 알겠는데 위태하다는 게 어떻게 저 의자라는 게 사실은 되게 안정적인 거잖아요. 위태하다는 거는 좀 위태하다는 건 밑에 이 갑옷이랑 같이 연결해서 봐야죠. 네. 갑옷은 뭘 상징하죠? 갑옷이요? 공격을 막는 그러니까 그쵸. 외부로서의 공격을 막는 누가 얘를 공격해요? 네? 누가 얘를 공격해요? 황제를 감히 누가? 다른 나라 황제가? 아니지. 그러면은 그 자기가 그랬듯이 자기 아들이? 그렇죠. 내가 언젠가 네. 아들한테 죽을 거라는 걸 이 친구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갑옷 입고 있잖아요. 무슨 뜻이겠어요?
준비를 하고 있다? 응,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왜 갑옷을 입고 있어요? 아들이 언젠가는 자기를 공격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준비하고 있어요? 자기도 그렇게 했으니까. 아니 근데 네. 갑옷을 왜 입었냐고. 왜 입었냐고요? 갑옷을 입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갑옷을 입어서 전쟁을 하게 할 때 있어요. 우리 갑옷을 입는 거잖아요. 전쟁에 나갈 때. 그리고 어떤 전쟁에서 끝마치고 오면 갑옷을 벗잖아요. 항상 그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만약에 네. 불안해서, 예, 맞아요. 불안한데 왜 갑옷을 입었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죽고 싶지 않아.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죽고 싶지 않아. 어. 죽고 싶지 않아. 살고 싶다는 어. 거잖아요. 그러면 갑옷을 입어야죠. 아니, 죽이면 되지. 그 아이를. 그렇잖아. 어, 네. 무기를 들지 않았어요, 지금. 네. 그렇죠? 네. 오로지 갑옷만 입고 있어요. 무슨 네. 뜻이겠어요? 나는 제이를 네. 죽일 의사가 없다는 거야. 오로지 방어만 하겠다는 거지. 네. 그러면서 쉽게 죽어주지 않겠다는 거죠. 왜 쉽게 죽어주면 안 돼요? 그 아이가 충분히 성장해야지. 네네. 내가 네. 아이가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네. 쉽게 죽어주면 안 되는 상황.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지. 이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네. 상황이고. 그게 엠퍼러예요. 네. 아버지의 그 어떤 처절한 느낌인 네. 거죠. 저 이런 드라마틱한 거 좋아해요. 자, 여기 보면 네. 양이 있어요. 네 마리나. 네. 양은 뭘 상징하죠? 양이요? 양. 양. 양은 뭘 상징해요? 이건 마스의 상징이에요. 아, 전쟁의 신. 네네. 얘는 언제나 이 사람은 전쟁터에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자리. 그쵸. 양자리. 전쟁. 그러니까 직장터라는 것 자체가 그냥 전쟁터예요. 네. 그냥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인 거야. 그러니까 실직을 한다는 건 살인을 하는 거다. 뭐 이런 거. 그 해고는 살인이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언제나 목숨 걸고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감정적으로 따뜻할까요? 차가울까요? 차갑죠. 차갑겠죠. 네. 감정을 여기 쪽에. 아니요, 다혈질은 아니 다혈질일 수는 없을 거예요. 만약 다혈질이라면 서 있어야 될 거예요. 앉아 있지 못할 걸요. 뒤에 있는 이 붉은 산 또한 그냥 이 사람 마르스, 계속 마르스의 상징이죠. 그래서 요거는 앵크 십자가고 요게 보주라는 거예요. 네. 보주가 뭐죠? 보주. 보주. 네, 보물. 보물 구슬인데 네, 네, 네. 이 보주의 상징이 나중에 조금 더 나오니까 네, 네, 네. 그때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이 보주의 특징은 뭐냐면 요 위에 십자가가 있어요, 원래. 구슬이 네. 있고 십자가가 있고 네. 이 보주를 되게 잘 볼 수 있는 그림이 뭐냐면 그 나폴레옹의 대관식이라는 그림이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 보주를 되게 잘 그려놨어요. 그거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예뻐요. 됐죠? 또 빠진 거 없지? 자, 어때요? 아이, 드리밍맨이 예쁘다. 내 자식이지? 자, 여기 보면 체크무늬가 있잖아요. 네. 이 체크무늬들은 뭘 상징하냐면 그냥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체스 놀 때 네. 체스판이 세상이고 거기에 두 나라가 존재하는 네. 느낌이잖아요. 그 느낌으로 이 네. 체스판을 이렇게 둔 거고요. 갑옷을 입고 있죠. 여기는 가죽갑옷, 네. 여기는 철갑옷이고 앵크 십자가가 있고요. 보주는 없어요. 뺐고요. 이 체크 무늬들도 역시 다 이 체크와 연동해서 가져간 거예요. 되게 붉은색보다는 녹색을 쳤는데 요거는 이 이 드리밍웨이 자체가 테마가 약간 녹색이라서 그쪽 테마로 같이 가게 된 거예요. 요 꽃은 제가 주문한 거 아닌데 그분이 이렇게 그려주신 거군요. 디자인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예체능인지 모르겠어요. 자, 어때요? 네. 약간 근엄한 그 표정이 좀 딱 아빠 같은 느낌. 여기 보면 살짝 네. 이쪽에 그 팔자주름 하나 네. 있죠? 저거 하나 입고 왔고가 나이를 이렇게 확 채워요. 많은 사람들이 팔자주름 없애려고 성형을 하고 중년에는 안 되죠? 네. 되게 완고하고 고집세 보이죠? 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뭐가 있어요? 귀, 네. 토끼귀 누구겠어요? 자식 딸이겠죠, 딸. 그 스티치 네. 요게 이 사람에게 이 전체 이미지에 약간 뭐라 하지? 킥을 준 느낌이에요, 저는. 그래서
약간 아 이렇게 완고하고 고집센 아버지이지만 네. 아 딸이 저기서 저렇게 놀고 있는 거를 봐주네 이 느낌인 거죠. 근데 황제의 눈은 좀 옆을 보는 눈, 눈치 보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황제는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실제로 그런가?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예, 네. 대부분의 그 외벌이 남자들이 투덜대는 거에 1번이 뭐예요? 내 용돈이 왜 이렇게 작지? 막 이런 거잖아. 자기가 왜 용돈 받았어는 이 느낌?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대로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요. 그것들이 이렇게 옆을 보는 눈으로 많이 상징되고 표현되고 있어요. 이 친구는 하기에 좀 이렇게 좀 그렇다. 이분은 앞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죠? 저는 이런 걸 좀 추구해요. 네, 역시 여전히 갑옷을 입고 무거운 갑옷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틀 안에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큰 틀 안에 있는 느낌 이런 것들도 다 틀을 의미하죠.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왜 이렇게 틀에서 벗어날 수 없죠?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죠. 왜요? 왜요? 그 틀을 깰 만한 그 용기와 뛰어남과 뭐 여러 가지가 부족하죠. 아니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뒤로 가면 네. 불안해서. 불안해서.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니 거기서 벗어나는 무언가를 하는 게 힘들죠. 네, 굉장히 힘들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 외 소위 꼰대들의 이야기라는 게 늘 그렇잖아요. 그 안전지향주의 딱 그 안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왜 어르신들이 그런 걸 많이 네. 얘기했는가 네. 나이가 들면 알게 되는 네.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역시 켈틱들의 원이죠. 이건 어때요? 약간 그 엠퍼러가 황제라기보다는 그냥 가장 아버지 네, 아버지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를 네.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는 네. 느낌. 여기는 칼을 들었어요. 네. 방패는 없고요. 칼 들었고 네. 이 뒤에 있는 큰 용이 뭘 상징할까요? 의자? 네? 그 의자가 의자? 아니라 용이잖아. 용을 내가 등에 안고 있잖아. 어떤 느낌이에요? 이 사람의 뭘 상징할까요? 능력이 능력이 예. 능력과 위험이죠. 여기서 까불었다가는 죽을 것 같죠. 드라카스 그 느낌이잖아. 아 인자하지만 인자해. 인자하지만 그래도 그게 네, 까불면 언제 죽을지 몰라. 그렇죠. 네. 왕자 게임의 능력. 그렇죠. 드라카스. 아 근데 꼭 그렇게까지 죽였어야 하는가? 왕좌 게임은요 저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시즌 마지막 시즌 좀 많이 아쉽죠. 보세요. 그래도 난 보시길 강력하게 권합니다. 네. 아 용두삼이란 이런 것이다. 정말 보여주는. 그래서 여기 나무도 이렇게 네. 새도 있고 되게 네. 편안해 보이는. 나는 자 아버지의 그 되게 컵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는 네. 측면이라고 생각해요. 네. 되게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아버지라는 게 늘 그렇게 근엄하고 딱딱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이 켈틱 드래곤도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갖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얘는 어때요? 예, 커스믹 타로죠.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 좀 회화 같은 느낌? 역시 점령법도 네. 있고 여기 지팡이가 있죠. 네. 완드 이거 약간 열정이라기보다는 권위의 상징이고 네. 보주예요 이게. 네. 구슬이 있고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있고 위에 여기도 십자가가 있거든요. 이때 이 보주가 이렇게 완성된 형태의 보주가 있어 안 돼요. 이건 그러니까 오류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왜냐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권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쪽은 십자가는 뭐냐면 영적인 측면, 종교를 상징하고요. 밑에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 권력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엠퍼러는 여기가 잘려 있죠. 나는 영적인 측면은 몰라. 근데 현실적인 측면은 네. 내가 다 해낼게. 이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재정일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적당한가? 합당한가? 그러면은 두 개 다는 보통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하이라폰트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요게 저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상태이죠. 네. 요걸 잘려져 있는 게 네. 일단 옳다고 보고요. 근데 주변을 좀 보면은 좀 주변에 이렇게 꽃들도 있고 예쁘긴 하지만 약간 눈이 네. 어때요? 위를 향하고 있어요. 약간 전체적으로 그때 살짝 하이된 느낌 아니에요? 하이된
위를 보는 듯한. 그러니까 너무 이상향만 추구하고 현실을 안 물어보고 정말 말 그대로 재정일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조금 얼굴은 오버해 보이지만 오히려 약간 너무 잔인한 느낌도 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상징의 타로 카드거든요. 얘는 조금 더 아버지적인 측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한 느낌 말고 조금 아버지적인 측면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 뭐 그 이분의 화풍일 수도 있지만 제로서는 좀 그런 느낌의 타로 카드예요. 자, 얘는 어때요? 귀여운 네. 그 이제 엠퍼러 같지 않아요. 너무 엠퍼 헤븐이라는 타로 카드인데요. 되게 근데 상징은 딱 그저 거진 다 잘 땄어요. 여기 불 모양 있는 거. 그러니까 저것도 약간 말세의 상징일 수 있긴 한데 어쨌든. 근데 이거를 내가 체크한 이유는 요거 때문이에요. 보주를 이렇게 너무 그 이렇게 단순화 시켜버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약간 마녀의 그 부수? 마녀의 부수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 집시의 미래를 보는 부수 이런 느낌. 이런 건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단순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주를 정확하게 몰라면 이런 상징으로 바뀌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가야 돼요. 그 뒤에 이렇게 있는 느낌이, 요거 어떤 느낌이에요, 요거? 두 개의 산 이렇게 있는 거? 네. 딱 어떤 느낌으로 받았어요? 두 개의 산이요? 약간 밸리 같은, 그러니까 계곡 같은 느낌 아니에요? 이렇게 약간 두 개의 산. 저는 이게 이거하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합쳐가지고 약간 그 외에 우리나라의 십장생 느낌. 그 뒤에 여기 그 여기 다리 꿇고 이러면 딱 어울릴 것 같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이분이 그 일본 분이신데 아마 그런 이미지가 조금은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뭐 이거 그냥 제 생각이에요. 자, 이거 어때요? 중국. 네, 풍수의 풍수 타로 카드인가? 엠퍼러적인가? 아니요. 예, 엠퍼러 같지 않아요. 예, 이런 카드들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건 전혀 그 엠퍼러적이지도 않고 동양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조금 많이 잘못되어 있는 타로 카드라고 생각해요. 과연 좀 그러니까 타로 카드 구입하실 때 이런 걸 좀 주의해서 보시면 낫지 않겠느냐라는 느낌이에요. 요건 뭐죠? 이게 뭐 우리가 말하는 괴 아니에요? 맞아요. 네네. 괴를 입힌 건데 이것 또한도 사실은 조금 제 취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괴와 이렇게 로마자가 동시에 있는 것도 참 이질적이죠. 개인적으로는 조금. 자, 이거 어때요? 어떤 느낌이에요? 이게 엠퍼러는 아니잖아요. 여자로 표현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가디스타로 카드고요. 프레야죠? 네. 프레야가 여자. 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엠퍼러 느낌이 아니라 이미 자체가 어때요? 아, 저거 자체가요? 저는 체력이죠. 엠퍼러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뭔가를 찾아 헤매야 되는 상황. 체력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가디스 타로 카드가 제가 참 늘 얘기하지만 좀 문제가 있는 카드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여자 혼자 다 할 수 있어. 여자는 키왕짱이야. 이런 느낌의 타로 카드가 저런 거예요. 되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 근데 문제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모든 책임을 다 질 수 있냐? 라고 물었을 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요거는 가디스 타로 카드는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얘는 어때요? 이게 로스카라베오죠? 로스카라베오 타로 카드예요. 로스카라베오는 출판사 이름인데 거기서 이 이름으로 나온 타로 카드가 있나 봐요. 어때요? 그냥 상징들은 다 있지만 뭐 약간 자세라든지 얼굴이 그 방향이 측면을 향하고 있고 이게 제일 마음에 안 들죠? 측면을 살아봐도 이유가 있을까? 뭐 자세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이쪽에 방패가 있는 건 어때요? 황제니까. 되게 적당한 것 같아요. 갑옷을 입지 않았죠? 그러니까 갑옷을 방패로 대치한 거거든요. 이거는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이거는 상징을 꼭 반드시 그 이미지로 써야 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적당한 대치물이 있으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양 대신 사냥은 없고요. 뭐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에 보주가 여기 십자가가 있죠? 이거 필요 없죠. 이거 잘라줘야죠.
그 요거만 잘라고 그 얼굴만 앞으로 가 있으면 네. 훨씬 더 저는 더 와닿았을 것 같아요. 네. 다리 꼬고 있는 것도 좀 마음에 들어요. 저도 평소에 다리를 좀 많이 꼬고 있거든요. 아무튼 쓸데없는 소리고요. 자, 이건 어때요? 누굴까요? 요즘 우리가 아는 유명한 배우, 네. 배우예요? 이건 그냥 그 네. 배우를 그대로 따라 그린 거라. 모르겠어요? 네. 요게 히트인데 여기. 뭐야? 여기 안 보이죠? 네네. 파일링인데. 네네. L.O. L.O.T.R. L.O.T.R. 아르곤. 아! 맞습니다. 빡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황, 그 왕 느낌이 이건 것 같아요. 그 저 반지의 제왕에 나온 아르곤은 정말 그 아르곤이 아라곤인가? 아무튼 그거는 정말 딱 황제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칼 들고 있죠? 근데 뭐 이거는 그 테마틱하게 어쩔 수 없이 가져온 것 같고, 방패를 드는 게 사실은 조금 더 맞는 것 같고, 책임을 다 하고 있고, 이렇게 자기를 잘 지키고 있는,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죠? 회피하지 않는 느낌? 그게 아라곤의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는 디자인 쪽으로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만든, 이렇게 테마를 씌우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도로서. 좀 앉아있으면 좋을 텐데. 아라곤이 영화상 앉아있지 않죠? 계속 뜯어있죠? 네. 자, 이거는 성야목맥이라는 카드고요. 되게 이미지를 흐리게 만들었죠. 네, 네. 이거는 전체 테마가 원래 그래요. 황제가 앉아있고 보주인데 보주 이미지가 살짝 다르죠? 나쁘지 네.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앉아있는데 약간 피곤한 느낌, 힘든 느낌. 아, 네. 약간 은퇴하기 직전. 네, 너무 늙었어요. 아니, 너무 수염이 하얀해서 그런 느낌이 더 다 드는 것 같고. 사실 저 뒤쪽에 보면 약간 그림자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네, 요거는 그냥 테마인 것 같아요. 네. 여기 의자가 있고 이 뒤에 테마가 있는 네. 것 같고요. 그냥 아, 이 사람이 너무 피곤함, 힘듦 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얘는 어때요? 이분도 되게 네. 근데 저는 네. 이 칼 네. 여전히 마음에 안 들죠? 네. 공격하겠다는데, 근데 사실 자세 자체는 이제 방어 자세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약간 엠퍼러의 느낌 치고는 조금 별로예요. 네. 그 다음에 어깨나 이런 게 약간 그 위험이나 풍채 이런 느낌도 잘 안 나죠? 어때요? 네. 조금. 너무 칼만 강조되어져 있어서 저게 좀, 네. 네. 약간 공격적인 느낌이죠? 네. 비슷한 테마죠? 근데 조금 다르죠, 이게는? 네. 어때요? 이거는 일본 분이 만드신 거고, 이것도? 네. 그냥. 누구예요? 또, 누구, 사람이에요? 누군지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누구죠? 아니, 모르겠는데요. 아, 이건 알아야 되는데. 네. 되게 유명한. 아, 국적, 영국. 영국? 영국의 왕, 그럼 누구잖아요. 네. 킹 아서. 아. 불에서. 네. 칼을 우리, 먹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아서는요. 되게 젊고 그 아니, 뭐 수염이 났을 수 있지 왜. 저 흰색 수염이라는 게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 킹 아서는 젊음의 어떤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거를 뽑는 그거잖아요. 아서입니다. 아서요. 그러니까 이 엑칼리버를 네. 뽑고 있는 아더왕의 이야기죠. 네. 팔 좀 두껍게 그려주지 좀. 어깨는 있는데. 네. 근데 여기 이렇게 왕궁이 있고, 네. 이렇게.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그 뭐지? 엠퍼러는요. 공격자 느낌이 아니라 수비자 느낌인데, 여신이 약간 뭐 개척하는 느낌? 젊은 느낌 말 그대로. 좀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요건 조금 아쉽고, 여기 그 뭐지? 이렇게. 양 모양 여기 있죠. 붉은 망토가 있고 상징은 그렇게 잘 쓴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앉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너무 공격적인 느낌. 아서왕이 이제 막 출진하는 상태잖아요. 이게 처음 무기를 얻고 그 느낌이라서 조금 그런 건 아쉽긴 하네요. 자, 어때요, 엠퍼러? 엠퍼러. 그 저렇게 딱 저희는 한 가지만 딱 표현해 여러 가지를 보니까 아 저게 지금 상징하고 의미하는 거를 진짜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구나. 네. 참 다양한 타로 네. 카드들이 많은 네. 것 같아요. 자, 다음.